디걸디어스에게 요구합니다. 디올백과 사내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디올백 사내 화장품 이제 돌려주십시오.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억물로 보존한다고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전 싫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내가 당선되면 서울의 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씁쓸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호위 무사들에 숨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에코백 메고 해외여행 다니는 쇼를 중단하시고 명품백을 받은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죄 없는 소리 소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석 기자가 짤막하니 김건희가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이번 소환건은 김건희 명품백이 보도가 되니까 어떤 단체인지 몰라요. 무슨 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시재영 목사는 뭐 국가보안법 등등으로 뭐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등 고발을 했는데 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 부분은 지난번에 시재영 목사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어요. 불기소됐죠. 그래서 시재영 목사가 무슨 간첩이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든지 어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뭐 북한 자금을 받아서 명품백을 샀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우리가 또 고발했더니 뭐 추상적이고 그렇다 해서 또 그걸 갖다가 기각을 하는 통지가 엊그저께 왔더라고요. 국가보안법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를 듣고 어떤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고발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명예훼손 주거침입. 그 주거침입이야 여러분들이 카톡 봐서 알겠지만 오라에서 들어갔고 다 허락받고 들어갔고 뭐 경호실 다 검색받고 들어가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고발인데 이 사건이 지난 총선 전에 2월 8일인가 소환 일정을 영동경찰서 잡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그 총선 전이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도 부담이 갔는지 그 뒤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지금 한 5달 후에 이제 다시 소환을 하게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죠. 그 고발한 인간들이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왔으면 고발을 취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저렇게 고발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어제 취재영 목사도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많이 써서 뭐 우리가 김건희가 이런 한 지지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최고조에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명수 사건도 이제 뭐 몇십 명 기자들이 와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간략하게 자기 입장이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조사가 오래 되지는 않을 거고 점심 전에 아마 끝날 거로 보고 점심 먹고 한강진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